이어서 오늘장 공략주도 한번 공개를 해보죠. 이화진 과장님의 오늘장 공략주 어떤 종목이죠? 네, 일단 오늘 넥스트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이제 웨이퍼에 대한 미세 패턴 결함을 이제 검사하는 장치이고 올해 이제 국산화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금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좋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육성 산업에 대한 64조 원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서 향후 이제 미국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업들을 키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인텔이랑 이제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3D 검사 장비에 대해서 좀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어느 정도 개발이 정착화가 됐고 지금 현재 테스트 결과만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반도체 검사 장비에 대한 전 세계에서 시장을 한 90% 정도 하고 있는 미국의 KL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사실 이 회사마저도 아직까지는 3D 반도체 검사 장비를 개발하지 못하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넥스트인이 이런 개발에 대해서 테스트가 통과가 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인텔로부터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SMIC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전체적인 반도체 회사들과의 많은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개발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이 내년에는 굉장히 크게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매출을 하고 있는 이지 2 매출도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고 최근 한 달 동안에 이제 SMIC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공급 계획이 계속 나오는 만큼 올해 예상했던 한 500억에 대한 컨센이 오히려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쯤에는 한 1,500억 정도까지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특성상 이제 이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이제 투자 증설에 대한 기간이 요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검사 장비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정도는 조금 재미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에 좀 볼 수가 있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공략주 넥스트인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 정미란 팀장님의 공략주도 한번 공개해 볼까요? 어떤 종목이죠? 네,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추천드립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번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 9천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319억 정도로 전년 동기에서 21.6%, 22.9% 성장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영업이익이 대략 한 3.5% 정도 높은 수치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화공 부분에 매출이 플러스가 되면서 작년 4분기에 나타난 비화공 부분의 이제 매출 본격화가 아무래도 이번 1분기에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까지 이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지금 충분히 이제 적정가 구간이라고 보여지는 이유 중 몇 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향후에 분기 실적이 우상향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화공 부분에서는 이제 GPM 같은 경우 2분기 이후 경상 수준을 거의 회복하는 전망이고 기본 설계 단계에서 자재 발주를 마무리한 이제 대형 화공 현장 같은 경우에서는 본격적으로 매출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면서 매 분기에 이제 10% 이상 안정적인 회사 목표 마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화공 프로젝트 절반을 이제 피드투 EPC 형태로 가져갈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 이제 기본 설계 프로젝트를 17건 수용을 했고 이제 내년에 설계, 조달, 시공까지 이런 전환의 초석을 다질 예정이기 때문에 분기 실적 우상향이라는 부분 에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오일과 가스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차츰 장기적으로는 이제 수소 에너지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장기 모멘텀으로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이미 이제 글로벌 동종 업계 대비해서도 우량한 재무 구조와 이제 또 이제 수소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떤 밸류에이션으로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배타 확대 구간이 이제 실적이 확인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받침을 했고 단기적으로도 이제 높은 유가 레벨로 이제 오일이나 가스 발주 업황에 대한 호조가 기대감이 되는데요. 좀 더 장기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 부분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사라왁 수소 프로젝트가 2024년 내년에 EPC 계약 전환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장단기 모멘텀을 둘 다 살아있다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해외 수주 성과들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몇 가지만 좀 안내를 드리면 뭐 러시아에서 발틱 에탄 그래커가 좀 유일했고 해외 수주 분기로서는 유일했지만 2분기는 카타르 또 이제 계속
중동 최대 발주처인 사우디 아람코에서는 올해 설비 투자를 전년보다 30% 높은 300억에서 500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이런 투자 확대 기조까지도 좀 꾸준한 해외 성과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현재 매수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24,000원에서 24,800원, 전저가는 21,700원 사이. 조금 짧은 텀으로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매도가 1차 매도가 28,000원, 2차 매도가 32,000원 드리겠습니다.